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짱입니다. 오늘은 청보라색이 아주 예쁜 발레리나 앵초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대를 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금 피어나기까지 영상 중간중간에 보여드렸었거든요. 포트에서 이제 한 1년, 2년 정도 묵은 아이를 어떤 꽃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데려왔었는데요.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처음에 꽃몽울에서 약간 청보라색이 보였을 때 정말 예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예쁜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활짝 펴서 이름을 알게 되었네요. 요즘에 제가 소개해드린 꽃들 중에서 요 청보랏빛 나는 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같은 청보라색이나 보라색, 뭐 청색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나름대로 색깔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. 근데 그 다른 모습들이 정말 또 묘하게 끌림이 있어요. 이 아이는 나이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화분하고 요 식물을 다 합친 그 크기가 종이컵 크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요 앵초의 크기가 또 상상이 되시죠. 저는 이렇게 나이백이 묵은댕이들을 좋아하는데요. 또 기르는 사람들마다 기르는 분들마다 또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작은 화분에 묵혀서 키우는 거를 좋아하고요. 이렇게 묵으면 묵을수록 꽃도 작아지고 또 잎도 작아지거든요. 근데 또 이런 건 너무 작아서 싫어요 하는 분들은 조금 넓은 화분에 키우시면 잎도 좀 커지고 꽃송이도 좀 커지거든요. 그래서 또 키우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분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키우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앵초들은 분을 작게 쓰고 묵으면 뿌리부터 몸통까지가 되게 뭐라 그러죠? 이렇게 굵어지거든요. 이렇게 키우는 거의 단점은 번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넓은 화분을 쓰면 씨앗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포기가 좀 생기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면 번식이 좀 덜 된다는 거, 그런 거는 좀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자라나는 환경은 나무 밑이나 뭐 풀가나 습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데 습한 거는 좋아하지만 또 너무 가습이 되면 또 녹아 없어지니까 그런 거는 또 염두에 두시고요.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봄, 가을, 겨울은 햇빛이 좋은 창가 쪽에서 키우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여름에는 너무 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곳에서 키우시면 물때를 조금 놓치면 금방 시들고 좀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 정도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흙의 배합은 마사토하고 동생사 1대1로 섞어서 심었고요. 키우시는 분 환경에 따라서 또 물 주는 방법과 물 주는 시기는 또 틀려지니까 잎이 약간 또 힘이 없다 싶으면 그렇게 물을 흠뻑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대체적으로 겉흙이 마르면 또 한번 물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물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발레리나 앵초들도 지금 이제 막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영상 같이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